세 번째가 이런 식. 아, 또 넘어간다, 넘어간다. 아, 이 부분 너무 좋다, 진짜. 아, 유리. 네, 안녕하세요. 제이션 빅토리 제이션입니다. 오늘 드디어 앨범 티저가 떴습니다. 오늘 아이즈원 1주년이잖아요. 그래서 아이즈원 1주년 축하 영상을 막 편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알림이 딱 울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멈추고 바로 촬영 준비를 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아우, 촬영 준비가 너무 오래 걸렸어요. 자, 그러면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막 설레네요. 멈추면 안 되는데 쭉 볼게요, 그냥. 문이 여러 개가 나오네. 오. 역시 꽃.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10월 25일로 지금 나와 있죠. 원래는 10월 25일 날 공개를 하려고 했었나 봐요. 근데 1주년에 맞춰서 공개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닐 수도 있고. 은비가 앞머리가 생겼네요. 문을 사이에 두고. 그 좀 전에 보시면 이런 거 지금 방금 보셨죠? 음악에 맞춰서 영상도 같이. 아, 이런 거 너무 좋아요. 약간 몽환적이면서도. 아, 이쁘다. 아이즈원은 결국 꽃을 주제로 계속 컨셉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죠? 지금 사쿠라가 센터에 앉아 있습니다. 역시 그 아이즈라는 단어를 써서 블룸 아이즈라고 할지 블룸 이즈라고 할지 나중에 공개가 되겠죠? 제가 그 일본 앨범 뮤직비디오도 리뷰를 했지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한국이 많이 앞서 있어요. 컨셉 자체도 그렇고 궁금하잖아요. 이 다음 티저도 궁금하고 어떤 노래일지도 되게 궁금하고 확실히 일본 앨범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죠. 전체적인 느낌은 몽환적이면서도 약간 좀 리듬 있는 궁금해요. 엄청 궁금해요, 지금. 빨리 다음 티저가 나왔으면 좋겠네요. 다들 궁금하시죠? 네. 영상을 좀 집중해서 봤었는데 음악을 좀 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볼게요.
약간 이런 식인 것 같아요. 코드는 처음에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이런 식. 또 넘어간다, 넘어간다. 자,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, 구성이. 이게 컨셉트레일러로 너무 깊게 파고드는 거 아닌가 생각은 들지만, 그래도 좋으니까. 음악이 다이나믹하게 진행됨에 따라 영상도 점점 다이나믹하게 진행이 되는 1분 30초짜리인데, 한마디로 구성이 참 알차네요. 좋습니다. 컨셉트레일러 보고 나니까 더 기다려지네요. 언제 또 올라올려나? 궁금해! 궁금해! 아이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문이 있네요. 소리가 나요. 열리진 않습니다. 오, 궁금해! 궁금해! 하루에 한 번씩 와서 확인해야겠구만. 그리고 공식 유튜브 바뀌었죠? 블루마이즈로 바뀌었습니다. 카페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. 공카도 바뀌어 있습니다. 궁금해. 들어온 김에 응원. 지금 카페는 역시 앨범 이야기로 모두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. 티저 실화인가요? 자, 이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12월에 제가 또 일본을 가죠. 준비하는 것도 영상을 또 촬영할 거고, 지난 9월 일본 일정 영상이 없어진 건 아쉽지만 12월에 또 가기 때문에 그때 영상을 잘 찍어와서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요. 아쉽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, 그래도 나름 좀 신경 써서 찍어온 영상이었는데 자꾸 이 일본 영상을 이해하게 되네요. 그만하자, 그만하자, 그만. 자, 이제 진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본 컨셉 트레일러는 영상과 음악 전부 너무 마음에 들었고, 다음이 궁금해지는 그런 컨셉 트레일러였네요. 자, 아무튼 영상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,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제이션 팩토리 제이션이었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.